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습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이 참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는 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가 싫다는 말은 참 이상한 말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현대목회연구소에서 리서치한 자료에 의하면 미래 세대들은 예수라는 말은 그저 부담감 없이 받아들이고 또 좋아하기도 마련이지만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참 싫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가 싫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싫다는 것은 기독교인, 그 안에 모인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싫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하지만 나는 기독교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인가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로 따지면 여러분이 교회인 것이고 교회가 여러분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교회에 대해서 알아갈 때에 교회에 와서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 알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외형을 보거나 교회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물론 교회를 알 수 있지만 사실 교회를 가장 잘 아는 방법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더라 하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면, 교회를 예수님이 사랑하듯 우리 또한 사랑한다면 우리도 진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진짜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청소년 수련회를 가는 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에게 한 아이가 전화가 온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전도사님, 저희 엄마가 이번 수련회 가지 말래요. 대학교 가서 수련회 가도 괜찮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전도사님께서, 그래, 그럼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를 하자. 뭐라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니? 수련회 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니? 하고 묻자 아이가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전도사님, 제가 수련회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에베소서 본문 말씀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 되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새 가족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 된 공동체 무리에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리스도인 된 자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옛사람에 관하여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말씀을 축약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 세상의 거짓된 가치에 얽매여서
썩어져가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아를 붙들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은 무엇일까요? 새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입니다. 이게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아주 어렵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과 크리틱을 하던 도중에 분명하게 붙잡혀지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런 것이에요. 이제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만 살라. 이제 거짓된 가치를 쫓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만 살라. 이제는 다시는 영향력 없는 죽어버린 그리스도인으로 그만 살라.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제는 살라.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야. 그런 말로 들렸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루마니아가 소련에 강제 귀속될 때 공산주의가 루마니아에 상륙합니다. 당시 루터교회 목사님이었던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핍박받는 사람들을 섬기고 전쟁 고아들을 섬기고 또한 지하 방공호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등 공산주의가 금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공산주의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14년 동안이나 고문을 받았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영화예요. 그런데 이 영화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기독교인이 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 다른 부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 이 두 사람을 구분하기가 과연 쉬울까요? 이 두 사람을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런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에,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때에 이 두 사람이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브란트 목사님이 독방에 감금되어서 지내는 동안 기도하는 것이 금기사항이었대요. 그런데 원브란트 목사님은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독방문 앞을 지키는 간수가 매일 해야 되는 일이 이 기도하는 원브란트 목사님을 끌고 나가서 매질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도 원브란트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독방문이 열리면서 간수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원브란트, 당신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당신 때문에 아내는 감옥에 보내지고 당신의 아들은 고아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무 능력도 없는 그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때 원브란트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간수가 놀라서 그 독방문을 닫고 그냥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아주 극단적이어서요.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진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세상 곳곳에서 분명 이렇게 말할 것이에요. 그렇게 인내해서 뭐해? 너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어? 그게 무슨 의미야? 그렇게 살아봤자 뭐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다니던 교회가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일까요? 바로 이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제가 어린 시절에 자랐는데 이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IMF가 터지고 그때 당시에 모든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공사가 중단됐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시멘트 바닥으로 된 아주 칙칙한 그런 색깔로 된 본당을
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그때 실제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였겠죠. 공사가 중단된 것을 보고 교회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너희 교회가 왜 그렇게 돼 있냐? 너희 교회 망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어려서 몰랐지만 목사가 되고 성장하면서 교회 사랑 기도회를 몇 번 지나고 나니까 그 교회 사랑 기도회 때마다 나오셔서 증거하시는 그때 당시를 살아오셨던 믿음의 선조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다 망한 교회, 죽은 교회, 그런 교회를 붙잡고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고 또 자신의 모든 시간을 내어놓고 헌신하셨던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것, 믿음의 삶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서 지금 망한 것 같아도, 다 허물어진 것 같아도 주님만 의지하여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아가는 그런 인생인 것이죠.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간 그 믿음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지금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놀라운 예배당이 지어지고 건물이 지어져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지키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분명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렇게 종교에 심취하지 마라. 너 교회가 밥 먹여주냐? 너 교회 나가서 뭐 하려 그러냐? 거기 나가봤자 돈이 나오냐? 너 그렇게 살다가 망할 수도 있어. 너 끝날 수도 있어. 그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가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인데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은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가운데 사대 교회를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살았다 하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대 교회를 평가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행위를 보노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평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옛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 가운데 많이 만드는 일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옛사람에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모파상의 단편선 목걸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인 마틸다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넉넉하지 못한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느 날은 한 장관의 파티에 초대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장관의 파티에 초대받았으니 이제 옷도 필요하고 장신구도 필요한데 옷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지고 갈 장신구가 없는 것이에요. 그때 한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집에 가서 장신구를 구경하던 중에 한 까만 비단에 쌓인 목걸이를 보게 된 것이에요. 그 목걸이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목걸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 목걸이를 빌려서 장관의 파티에 갔어요. 너무나 즐겁게 그 파티를 즐기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왔더니 마틸다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목걸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어쩌나 하는 생각에 돈을 빌려가지고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가지고 친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틸다는 오랜 시간 동안,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목걸이 빌린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10년 뒤에 아주 폭삭 늙은 아줌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길을 지나가다가 친구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녀는 그 1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틸다, 사실 그 목걸이는 가짜였어. 그 목걸이는 가짜였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을 따르는 것은요, 거짓된 가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거짓된 가치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입니다. 이런 가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일, 그리스도인들을 묶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 수고하고 날마다 애쓰지만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런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것을 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사는 인생, 그 인생은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도요, 결국엔 비참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한시라도 빨리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거짓된 가치에 얽매어서 그렇게 종과 같은 삶을 이제는 그만 벗어던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진짜로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그리스도인인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요즘에 진짜 같은 가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예 가짜 시장이 생겼다고 해요. 복제 기술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명품 가방하고 그리고 가짜 가방하고 옆에다 놓고 비교를 하면 어느 게 명품이고 어느 게 가짜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요, 이 가짜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짜 시장에 가면요, 진짜 같은 가짜를 진짜의 10%밖에 되지 않는 가격을 주고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상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삶은 살지 않고요, 믿음의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요, 목에는 나 그리스도인이네 하면서 그렇게 목걸이를 걸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일은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는 쳐다도 보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삶은 우리의 말도 행동도 하나하나 다 성령 안에서 점검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요, 모든 악한 것은 멀리해야 하고 먼저 용서해야 되고 허망한 가치도 따르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제가 기도하면서 제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은 없는가? 나는 가짜는 아닌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렇게 물어보면서 그렇지 않은 척하고 살고 있지만 시시때때로 찾아오게 되는 미래를 향한 불안감,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제 안에 제 자신을 향한 낙심, 좌절, 그리고 내 안에서 분을 이기지 못하는 마음들, 이기심, 이런 모든 모습들이 오늘 본문 4장 말씀에 나와 있는 옛사람의 모습과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제 자신에 관하여서 한참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저와는 완전히 대척점에 서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무지랭이 같은 사람이지만 주님은 완전하시지?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주일 예배를 네 번을 다 섬겨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 있어서 놓지도 못하고 있었던 끈과 같았던 제 두려움과 염려를 잠재워주던 비상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아내도 모르는 비상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찔림이 되었든지 주님을 꼭 믿지 못하는 것 같고 자꾸만 그 비상금을 열어보게 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썩어져가는 거짓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내어드렸습니다. 제 안에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한 두려움을 주님 앞에 맡겨드린 일이었지요. 그리고 그것을 주일 예배 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후로 제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완전히 없어졌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두려움, 제 안에 시시때때로 생각하게 되는 염려와 불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좌절이 되더라고요. 내가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가? 그런데 분명하게 달라진 것 한 가지가 붙잡혔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두려움과 불안보다요 주님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을 보는 눈이 더 열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는 그 두려움과 염려,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더 커 보이니까 이제는 물 위를 걷는 베드로처럼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적어도 그 일에서만큼은 종과 같이 살아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정말 주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옛사람에서 여러분이 벗어날 수는 없지만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들이요 아직도 너무나도 선명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옛사람을 다 짊어가지고 가셨어요. 그 대가를 온전하게 치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에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분명하게 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2절의 내용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24절에 나오는 내용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위치한 23절의 내용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개역개정에서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개역개정의 전 버전인 개역 한글판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어릴 때부터 말이 어구가 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해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구절을요 우리가 세번역 말씀으로 보면 이 심령으로라는 말을 마음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로 보면 이 마음의 영이 분명히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이라는 단어가요 이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던 날 그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심령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냥 마음의 영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너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을까? 거룩함의 길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시는 능력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 우리가 이미 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사는 비결은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만 소망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진짜 새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 지하 2층에 있는 교회사랑 역사관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제가 그 역사관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모르겠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 마음 한 가지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다 죽은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는 망한 교회였는데 주님이 진짜 이때까지 세워가셨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그것이 너무 분명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셨듯이, 이 교회를 만드셨듯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시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시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쯤에 가서 기도하는 공간이 있었는데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듯이 우리 교회 모인 모든 성도를 주님께서 변화시켜서 참된 그리스도인, 새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기 시작하면요, 다음 세대의 회복?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가정의 회복?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의 회복?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회복은 여러분들의 변화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반드시 가정은 변화되고 믿음으로 살아낸 그 삶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는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남아요. 믿음의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것 아니고 글도 유실될 수 있고 말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삶은 절대로 변함없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존재하지 않고 이 건물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글도 존재하지 않고 말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옛사람은 정말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셨습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정말 교회가 나의 생명과도 같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기도할 때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로 거짓되고 쓸모없는 그 옛사람은 남김없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으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아버지 그렇게 살아나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새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다니는 아버지 그런 새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쓸모없는 옛사람,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묶고 있었다, 거짓된 같이 묶어놓았던 아버지 그 옛사람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 안에서 아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그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일을 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매 순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소망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주님께 내 삶을 전부를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시오니,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오니, 나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 소망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소망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족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전부를 올려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혼 영혼들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아버지 그렇게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길을 간절히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무엇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새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을 빚어가시고 아버지 우리 새 사람으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셔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아버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신 분이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같이 이어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충만하게 누리며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소개하여 주옵소서. 오,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시면서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진정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일터에서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셨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정말 그곳에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나를 교회로 세우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달리신 아버지, 우리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말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사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인생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교회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담대함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어떤 곳에서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아버지 그렇게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며 나아가는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일하심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삶, 하나님밖에 모르는 삶, 주님으로 충분하고 주님의 복음을 아버지 붙들림 받은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살리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렇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